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강의장이 꽉 차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제 강연장이 원래 여기 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너무 많다고 옮겨왔어요. 좀 더 큰 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의 열정,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손을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안 좋다 손, 좋다는 3분의 1인데 안 좋다는 몇 명 안 들어요. 나 잘 모르겠다. 아예 아무것도 안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항상 강연할 때마다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인지하고 있나라는 걸 확인해 보려고 이제 물어보는데, 때 작년과 올해랑 분위기 차이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재작년 22년도에 부동산 경기 물어보면 손 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언론 혹은 진짜 부동산 시장 현장들 나가보시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메인 강연이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기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한번 타이틀 보도록 할까요? 타이틀 뭐죠? 공사비 상승 속 재개발 투자 성공 방식. 즉 공사비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의 공사비 상승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부정적인 요소일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이 많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기 어려운 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 좋아요, 공사비 올라가도 여러분 분담금 많이 내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재개발이 있고 살아남는 재건축이 있고 솔직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현장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재개발 재건축 요즘 어렵대, 투자 안 해야지, 이거는 하수.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서 살아남는 데를 찾아내는 게 고수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시간 강연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이번 강연에서 제가 진짜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잘 숙지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뭐 초록색 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봤을 때 그냥 김재경 소장 검색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제 이름 얼굴 피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뵀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저희 투미TV도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타이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러분들 중에서 조합원이다 있나요? 나 조합원, 나는 예비 조합원이 되고 싶다. 네, 조합원 꿈나무 분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시장은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사 중단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진짜 흔치 않았었는데 둔촌주공 때 한번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타더니 이제 대조 1구역도 공사 중단이 됐었다가 이제 반년 만에 공사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하나가 또 풀리나 싶더니 또 뭔가가 꼬일 것 같아요. 청담루일 이름만 들어봐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롯데건설이 공사비를 못 받고 외상공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 중단, 뭐 일반 분양 빨리 안 하냐 이러면서 지금 공사 중단 위기에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정답을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공사비 상승 속이라는 게 메인 타이틀이었잖아요. 공사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정확하게는 건자재들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 건자재 올라갔다는 얘기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미친 듯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가격도 지금 뭐 장난 아니고 뭐 다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올라갔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의 숫자로는 잘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건데? 라고 하게 되면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공사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였었어요. 사업 진행했었던 조합원들은 아실 거예요. 뭐 DH, 서밋, 뭐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조차도 평당 공사비가 600은 못 찍었었어요. 아, 500 후반 막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기사인데 노량진 1구역이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이 위치가 저는 정말 좋다라고 봐요. 미래 가치도 높고. 근데 여기서도 가장 대장 단지가 노량진 1구역인데 노량진 1구역이 규모도 크고 위치도 좋고 많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넘보던 지역이었는데 유찰이 됐었어요. 공사비를 얼마를 불렀었냐? 730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찰이 됐었고요. 그러면 730에 유찰이 됐다가 나중에 원래는 포스코는 생각도 안 하다가 포스코가 내 건가 하면서 이제 그냥 단독 입찰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당 천만 원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평당 천만 원에 수주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여의도 공작 아파트예요. 여기가 평당 1,070만 원의 수주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평당 천만 원 시대가 왔나? 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안 왔어요. 근데 벌써 평당 천만 원 얘기 나오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수주할 때는 아니었는데 신반포 22차는 평당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비를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한 가지 기준점을 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공사비는 아직도 한 800에서 900이라고는 얘기해요. 전에는 7,800 얘기했는데 요즘 700선에서 잘 안 들어가고요. 한 800은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반적이지 않느냐? 일단은 공사비가 올라가는 요인 중 첫 번째, 초고층으로 가면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20, 30층 짓는 공사비를 1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50층 미만, 요즘은 뭐 50층 초가 진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49층도 초고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준초고층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지을 때 공사비가 한 1.3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50층을 돌파하는 순간 1.3배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55층 이렇게 안 지어요. 올리는 순간 60층, 70층 이렇게 올리지 그냥 어정쩡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공사비,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두 번째, 하이엔드로 가면 당연히 공사비가 또 올라가겠죠. 고급화로 가니까. 그럼 여기서 마지막 키워드가 또 뭐냐? 공작아파트까지는 그래도 뭐 하이엔드에 초고층으로 가니까 평당 천만 원 뭐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이 1,300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과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규모입니다. 세대수가 작은 곳들은 이제 앞으로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다 보면 여기 맨 마지막 하단에 뭐라고 써 있나요? 신반포 22차는 서초구 잠원동 일대의 최고 35층 두개동 16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16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 보면 세대수가 막 300세대밖에 안 되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미 공사비 지금 부르는 게 거의 천만 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지금 막 조합 내부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아무리 평당가라고 말하지만 일단은 품 들어가는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 조그만 데는 현장 소장 파견 안 하나요? 기본적인 건설사들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적정 마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적정 마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평당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들은 엎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뭉쳐야 산다. 예정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신속통합기획은 어떻게 어떻게 위치가 좋고 하면 그리고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얘기할 특정 조건들 맞춘 곳들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여서는 2000세대일 수는 있어도 개별 조합들은 300세대, 500세대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공사비를 과연 생각했을까? 사실 서울시가 거꾸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모아타운 쪼개가지고 2000세대 할 바에는 재개발로 한 판에 2000세대를 해야 되고, 오히려 저는 정비 효과가 극대화되려고 하면 예전처럼 뉴타운이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갔다가 그 일대 1만 세대 공급 이렇게 해야 그 동네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고, 그 전 공사비였으면 사업성이 나왔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모아타운 해산, 주민 반대, 뭐 신통기획 해제, 정비사업 좌초 이런 기사들이 도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정지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다 똑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안전진단하겠다고 하는 재건축 지역들도 제가 이따 설명드릴 기준 이거 못 맞추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려서 보셔야 돼요. 이 공사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아 도곡에 있는 개포한신이 평당 920만 원의 입찰을 걸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한번 재입찰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DLENC랑 두산이 경합이 들어가서 일단은 920에 들어갈 것 같긴 하다라는 건데, 일단은 초반에 도곡동인데? 그리고 920만 원이면 되게 잘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쉽사리 바로바로 안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 지금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여기도 보다 보면 평당 830만 원을 불렀는데 시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는 재입찰했을 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두 번째도 유찰됐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다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설사 나쁜 놈들 이럽니다. 저 건설사 놈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조합원들의 피땀 눈물을 빼앗아 간다. 저도 조합원이긴 하지만 현실을 파악할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건설사들이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메이저 건설사들, 뭐 물론 최근에 모 건설사, 도구순위 16위의 모 건설사가 워크아웃 신청하고 뭐하고 하긴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들어볼 만한 건설사들은 멀쩡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평당 천만 원 부르는 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일단은 인지하셔야 된다. 그럼 안 짓고 말지. 아, 내가 그거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건설사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PF 터트려야 된다. 실제로 터트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건설사들 망해봐야 된다 라고 말하시는 극단론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부동산 얘기하다가 엉뚱한 기사인 것 같은데, 요즘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시장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최근에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왜 올라갔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왜 올라갔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막 예딩도 못하고 뭐하고 하면서 많이들 폐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마다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웨딩홀들이 문을 닫더니 여기 갑자기 철거가 된다든가 용도가 바뀐다든가 하는 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장장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도 그렇게 가성비로 하던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데들이 이제 경쟁이 사라지는 거죠. 과점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돈 못 번 거 뽑아 먹어야지. 가격 올려서 뭐 결혼 못해요 뭐예요 얘기해도 뭐 안 할 거야? 그럼 뭐 혼인신고만 하든가 물 떠놓고 하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되는 사람들, 이거는 저도 어떻게 극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결혼이면 상관없는데 저희 가족 그리고 이제 예비 신부의 허락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성비로 하자라고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호텔 결혼식은 장난 아닙니다. 가격대들이 그렇게 비싸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이미 다 차 있어요. 좋은 시간대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건데 독과점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우리가 현대니 GS니 삼성이니 우리가 어차피 그런 데들만 시공사수주 할 건데 뭐 어쨌든 중견 업체도 우리는 우리 조합에서 그런 데 안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던 곳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이저 건설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동안 적자 본 거를 어떻게든 메우려고 보겠죠.
안 그래요? 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웨딩 업체 꼴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다 같이 죽자라는 거죠.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아 이래서 결혼을 못해요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 결혼시장 망하기 전에 한번 대차게 뽑아먹어야겠다 이럴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또 돈을 쓸 거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비서 아, 이 얘기만 들어보면 못하겠는데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되는 곳들을 골라보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고를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셋 중 하나를 충족 못하면 정비사업 거기는 손 떼세요. 제 개인적으로 소장님 저 어디 어디 조합 가지고 있는데 여기 괜찮을까요? 물어보면 전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답정너거든요. 제발 좋다라고 말해줘. 우리 조합은 사업성 있다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매하다 싶으면 팔고 넘어가세요. 팔고 돈을 더 보태더라도 좋은 데로 가세요. 자, 우선 하나씩 가볼게요. 사업성, 입지, 분당은 납부 능력 셋 중 하나는 무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자, 우선 사업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업성 뭔가 뻔한 얘기인 것 같죠? 사업성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용적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즉 얼마나 높게 정확하게는 많이 지을 수 있는가. 즉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마나 많아서 내 분담금을 줄여줄 수 있느냐. 내 분담금을 얼마나 다른 기타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용적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명 종상향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주상공록. 1종, 2종, 3종, 준주거, 일반 상업 얘기들 하는 게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아주 맞춰서 어려운 얘기 1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사업성 좋으면 좋을 거지만 근데 이거는 사업성 판단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수지 분석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게 체크하기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입지. 자 여기가 어딜까요? 신반포 15차 재건축 원 펜타스인데 여기가 7월 달에 일반 분양한다라는 얘기들 하죠. 여기 분양가가 6,700이 승인 났습니다. 6,700이면 33평 기준으로 한 22억, 24억 아마 이 정도 되거든요. 뭐 정확한 건 모집공고 떠봐야겠지만 이러면 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무주택자 혹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그냥 찔러나 보는 심으로 무조건 청약 넣으세요. 지상 최대의 로또입니다. 앞으로 전무후무한 로또가 나올 거예요. 왜? 바로 위에 반포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시세 정확하게 재건축 완료된 신축 아파트 시세 지금 얼마예요? 레미안 원베일리 실거래가 43억 찍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시세 차익 20억이거든요. 요즘 로또 당첨돼도 실수령액 세금 떼고 나면 20억이 안 되죠? 그 로또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어가. 로또 살려면 1,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 청약통장만 있으면 다만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1주택자 어떻게 청약해요? 가점 0점이지만 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거주자만. 지방 거주자분들은 안타깝게도 로또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살아야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기회가 나와도 이렇게 있고요. 지방은 로또가 뭐예요? 그냥 제발 가져가세요 해도 줍줍이고 뭐고 동호수 여러분 찍어가세요 해도 안 가져가잖아요. 여기를 왜 가져왔을까요? 여기 입지가 좋죠? 여기 일반 분양 세대가 몇 세대일까요? 200세대가 조금 넘어갑니다. 높은가요? 낮은 건가요? 이게 사실 청약시장을 잘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판단이 올 거예요. 일단은 강남 쪽 청약을 잘 보시던 분들은 200세대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청약 나오는 거 보다 보면 뭐 100세대, 몇십세대도 많았었고요. 당장 최근에 메이플자이 분양했었을 때도 세대수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조합원들이 좋은 평수 다 가져가고 5구 타입을 저층 단 3가구 나머지는 뭐예요? 투룸, 아니 뭐 소형 이런 것들만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원펜타스를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 많고 여기 만점 통장대 엄청 들어갈 겁니다. 가점으로는 승부하기 어려워요. 그냥 추첨을 믿고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까 맨 처음에 사업성 얘기했는데 사업성 체크할 자신은 없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입지. 입지가 좋으면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상충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야. 아, 여기 시세 차익을 20억 로또를 내가 왜 만들어주냐 뭐냐 하더라도 그래도 분양 수입이 꽤 많잖아요. 레미안 원펜타스가 사실 노원구 있었으면 이 분양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분양 승인이 낮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겠죠. 똑같은 200세대를 분양해도 분양 수입이 다르면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상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두 번째, 입지가 좋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분양 싸게 해가지고 좀 안타깝다 싶어도 분담 금액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변 시세가 워낙 높으니까 분담금을 뭐 예를 들어 5억을 납부한다고 쳐볼게요.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숫자 중에서 5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5억을 낸다라는 건 아니지만 5억을 낸다라고 가정해도 주변 시세가 워낙 비싸니까 뭐 5억 내도, 아니 뭐 원베일리 보니까 뭐 40 몇억 하고 지금 뭐 호가는 뭐 이제 50억도 갈 것 같은데 생각하면 그래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까 신반포 22차 평당 1300만 원을 내도 조합원들 난리는 났었어도 어떻게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공사비를 낼 건 내고 그렇게 가죠. 그래도 왜 갈까요? 인근 시세가 비싸니까. 그럼 입지가 좋으면 어느 정도 조합원들도 그래도 돈 낼 거 내면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세 번째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레미안 원펜타스 뭐 시세 차익 6,700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로또지만 누구한테는 한숨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누구한테는 기회들이 온다 얘기해드리고, 여기 어디죠? 동부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죠. 여기가 56층으로 갔다가 지어졌는데 1대1 재건축의 상징입니다. 분담 금액을 5억 4천 정도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억 뭐 낼만한 거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첼리투스가 진행했었던 시절에는 노원구에 아파트 한 채를 5억이면 살 수 있었던 동이거든요. 강북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를 분담금으로 태운 거예요. 전평형 50평형대 임대주택 제로, 우리들만의 성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대신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공공기여해라, 기부채납해라, 임대주택 넣어라 라고 하는 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당연하겠지만 상식선에 사업성이 높으면 되겠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사업성 체크하는 거는 좀 이따 얘기 드리고, 두 번째, 입지가 좋으면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자, 분담금 납부 능력, 이거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지방 시골에 있어요. 건설사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만 주면 해줘요. 뭐 도구 공사비 평당 1,00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건설사가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뭐 그래서 분양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뭐 분담금을 얼마를 내고 그거는 건설사가 알 바는 아니죠. 왜냐? 건설사는 말 그대로 도구 공사만 해주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이제 시행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조합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면 건설사는 지어주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너무 높으면 이 돈 내가 못 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업은 못 가는 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들의 주민들이 아무래도 분담금 납부를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주변 집값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분담금 막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안 내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셋 중 하나는 최소한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사실 감이 잘 없어요. 맞는 말 같긴 한데 뭐 그럴듯한 얘기지 이게. 그래서 어디가 된다라는 거냐? 여러분들 평당 1,000만 원이면 33평형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갈까요? 계산이 편하게 평당 1,0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3평이면 우리 간단하게 3억 3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중 8,9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강연장에 가져왔겠죠. 33평이라고 말하는 거는 공급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 면적이래요. 아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 전용 면적은 뭐예요?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었을 때 내가 진짜로 실사용하는 내 집의 면적이 전용 면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33평 아파트를 전용 몇이라고 해요? 85제곱미터라고 하죠. 아니면 전용 84 타입 이렇게 얘기하죠. 84 타입을 3.3008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5평이거든요.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속았어.
33평이라고 샀더니 25평이었어. 그럼 33평은 뭐예요? 주거 공용 면적이 뭐냐? 복도가 있다면 복도 면적, 엘리베이터 면적, 계단 면적, 즉 한 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면적들을 더한 게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33평 아파트라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25평이었어. 라고 하면 또 틀려요. 서비스 면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들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사용 평형을 갖다가 보게 되면 거기 33평형에 준합니다. 서울 아파트랑 경기권 아파트랑 또 면적이 또 달라요. 전용 면적은 똑같이 84제곱미터인데 뭐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제 그 발코니 규정들이 좀 더 서울보다는 덜 빡빡해가지고 3면 확장 뭐 이러면서 실평수가 오 이렇게 넓어? 하는 데들도 있었을 텐데 이게 서비스 면적의 차이예요. 오피스텔은 참고로 84 타입은 진짜 25평입니다. 발코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피스텔 84 타입이 진짜 아파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25평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어서 59 타입을 아파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걔는 투룸이에요. 쓰리룸으로 어거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면적이 진짜 작습니다. 그거는 상식선에 알아두시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알아볼게요. 계약면적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계약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써있는 거 볼까요? 공급면적이 기타 공용면적이라 돼 있죠. 기타 공용면적이 뭐예요? 공급면적이 뭐라고 했죠? 아파트 한 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 동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이상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도 있고 단지 위에 조경시설들도 해놓고 또 뭐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있죠. 3층 올리는 비용이 지하로 한 층 파는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하주차장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 공사비에서 안 들어가나요? 지하주차장은 누가 지어주죠? 여러분들이 돈 내야죠. 그래서 계약면적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청약할 때 계약면적을 볼 일이 1도 없었어요. 왜냐? 내가 실제로 사는 평형이랑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계약면적이 몇 평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둔촌주공 모집공고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둔촌주공 청약 받으라고 얘기했다가 조합 앞잡이냐 얘기를 엄청 들었었는데 받은 사람들이 승자죠. 받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들 지금 뭐하나 모르겠는데 84 타입의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죠. 정확히 84.999. 근데 공급 면적을 보게 되면 몇 평으로 돼 있죠? 114. 이걸 나누면 33평 정도 나오겠죠. 근데 더 옆에 보게 되면 계약 면적이 있습니다. 계약 면적이 몇 평이죠? 194제곱미터입니다. 3.3058로 나누면 몇 평 나올까요? 58평 나옵니다.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면 33평형을 지을 때 건축 원가가 얼마다? 5억 8천이다. 물론 참고로 둔촌주공은 평당 1000만 원 아니었습니다만 나중에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평당 얼마 할 때는 막연하게 아 두세 배 올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납부할 돈으로 환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환산을 해줬습니다. 계약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가 얼마나 넓냐 뭐냐에 따라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계약 면적 50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계약 면적 50평일 때 평당 지금 800만 원은 스탠다드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다? 4억이다. 평당 1000만 원이 되면 얼마다? 5억이다. 평당 1200이 되면 얼마다? 6억이다. 그냥 평당 공사비 200만 원이 뛰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의 분담 금액도 1억씩 뛰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러면 이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평당 1000만 원인 얘기는 뭐예요? 공사비가 5억. 여기서 말하는 5억은 뭐예요? 땅값 빼고 5억.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내 땅 기부채납 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기부채납 하는 거고 여러분 이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나옵니다. 5억을 납부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닌 곳이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분당은 5억 시대가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당 뭐 공사비 뭐 300, 500 이럴 때는 분당 금액 얼마 냈었어요? 한 3억 정도? 아 우리는 진짜 사업성 안 좋아요 하면 4억 정도? 그랬는데 지금은 3억이면 우와 사업성 좋네요 이런 얘기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조합원들도 불안해요. 지금 현재 조합에서 분담금이 3억이라고 하는데 과연 3억일까요? 나중에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조합들은 어때요? 분담 금액이 4억에서 5억이 기준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5억 분담금 나오는 데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고요. 5억 넘게 납부하는 조합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 상계주공 5단지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없었죠. 현금 청산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 분양 세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담 금액이 5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지하고 보니까 이 기사가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노원구 잘갈수 있을까요? 분담 금액이 5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 분양이 5억을 기준점을 일단 잡고 낮아지냐 이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너무 높아요 하면 5억에서 줄어들어서 어디는 뭐 환급 얘기하는 모 조합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분담 금액이 1억 납부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업성? 그런데 일반 분양 세대가 많으면 분담이 쭉 내려가서 우리 3억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납부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하면 5억에서 얼마 못 줄여.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분양을 10억이 한다 하더라도 그럼 한 세대 팔 때마다 5억씩 세이브란 얘기거든요. 아주 계산이 심플합니다. 환급을 떠나서 분담금이 없으려고 하면 일반 분양 총 분양 수입이 공사비를 퉁칠 수 있어야 돼요. 일반 분양 총 수입으로 갔다가 공사비를 납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업성 안 좋은 데들 많거든요. 대지지분 얘기 많이 하는데 참고로 대지지분 12평 기준이 33평인 신축 아파트의 평균 대지지분입니다. 재건축되기 전에 대지지분이 12평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 33평형을 모두 다못 지어요. 인센티브 못 받는 이상. 그러면 일반 분양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분담금 얼마? 5억 이상도 납부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제가 퉁쳐가지고 계약면적 50평 기준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계약면적 50평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공사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 6억, 5억 납부할 수 있는 동네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노원구예요. 지금 노원구 집값 얼마 하죠? 33평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 정도 하죠. 물론 뭐 은행 사거리나 이런 데더 비싼 단지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9억에서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담금 얼마라고 했죠? 5억. 그 얼마? 15억. 15억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나는 노원구에서 분담금 5억 내고서 재건축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왜 아무도 안 들어요? 물론 다는 못하겠죠. 그나마 주민 의지가 똘똘 뭉치고 어떻게든 인센티브 받아서 가는 데는 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노원구가 목동과 다르게 인센티브 타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으면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주변 집값을 또 봐야죠. 주변 집값이 15억이면 내가 그냥 신축을 사고 말지. 지금 노원구에 신축 뭐 있죠? 거기 아파트 시세 보면 지금 15억이거든요. 지금 15억 거래가 안된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전에는 그렇게도 올라갔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죠. 아, 여기 분담금 5억 내면 이 돈이면 내가 여길 왜 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오면 정답입니다. 그럼 거꾸로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은 사실 분담금 5억이 아니겠죠. 더 내면서도 하이엔드로 가고 고급화를 추진하겠지만 압구정에서 분담금 5억 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뭐 하겠지. 뭐저 사람들 돈도 많은데 그래도 더 내면서 고급화로 가면서 진짜 멋있게 짓겠지라는 생각들 하시겠죠. 여기 5억 때문에 못 갈까요? 아니죠. 자,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생각보다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대지 지분도 그렇고 인센티브 받는다라고는 하는데 종상향 열심히 시켜줬더니 서울시가 숟가락 들고 기다리고 있죠. 기부 체납해. 그러니까 이것저것 삥 뜯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성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못 갈까요? 전갈 거라고 보거든요. 여의도에서 분당금 5억 못 낼까요? 갈것 같아요. 그럼 재개발로 올까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여기는 성수 1지구가 최근에 가감평이 떴어요. 빌라는 거의 뭐 평당 1억도 떴거든요. 그러면 와, 빌라 감평이 1억.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조합 분양가가 20억이 넘게 떴어요. 그럼 빌라 대지 지분이 우리가 많아야 8평에서 10평이라 하거든요. 그럼 분담금이 10억이에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요즘 간편, 고간편 갈 때는 큰 물건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매수한다 했었을 때도 사람들이 빌라 가격 그럼 빠졌을까요? 와, 분담금이 10억이라는데 그럼 빌라 가격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빠져요. 왜일까요? 아니 뭐 그래도 가겠지. 분담금 10억이라도 옆에 트리마제가 얼마예요? 40억이 넘어가잖아요. 인근에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여긴 몇십억씩 하잖아요. 성수 전략 정비교육 되면 얘네 최소 50억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분담금 뭐 내지 뭐 생각하는 거죠. 한남뉴타운, 한남뉴타운도 지금 분담금에 뜨고 있거든요. 한남 3구역, 한남 2구역. 지금 3구역도 처음에 조합 문의가 엄청 높다 했는데 2구역은 더 높아졌어요.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분담금 8억, 10억씩 납부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 빠졌나요? 안 빠집니다. 뭐 10억 내더라도 신축 받는 게 좋으니까. 왜? 여기서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분담금을 납부한 총 매매 금액보다도 완공됐을 때 신축 아파트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조합원들이 가는 거예요. 물론 조합 내부적으로 불만은 있죠. 이 돈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으니까 감당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했지만 다른 데들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5억 납부할 수 있을까? 우리 동네가? 생각해보시면 견적은 금방 나와요. 자, 요즘 제일 핫한 데가 뭐예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이죠. 분당 갈까요? 못 갈까요? 가겠죠. 지금 분당 집값 보면 얼마예요? 33평 기준으로 13억에서 뭐 15억 넘어가고 있죠. 여기서 분당 5억 하면 20억이야? 할 수 있겠지만 아 20억 얘기하면 좀 쎄하긴 하죠. 왜? 판교 집값이 20억이니까. 그래도 아유 판교가 20억 하니까 분당도 20억은 가겠지라는 생각은 들죠. 오히려 그때 가서 신축 아파트 휴수성이 또 높아지면 우리도 뭐 하면서 분당은 어찌어찌 그래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분당은 그래도 주변 시세가 받쳐주지만 일산은 어떨까요? 일산 30평대 시세 얼마일까요? 싼 거는 4억부터 한 6억 이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분당금 5억을 납부한다. 아까 분당보다는 훨씬 낮잖아요. 분당은 지금 시세가 15억에서 5억 더하면 20억인데 일산은 지금 뭐 예를 들어 5억이라 하면 10억밖에 안 나네요. 할 수 있겠지만 일산에서 10억이라고 해버리니까 느낌이 쎄하죠. 이 가격에 누가 분양을 받아줄까? 이 가격부터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1기 신도시가 있는데 일산이랑 분당이 제일 정말 가슴 아프게 가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두 배가 아니라 뭐 세네 배 차이가 났죠. 일산과 분당의 가격 차이, 강남 접근성 얘기하면 그래도 70점짜리 접근입니다. 그렇죠. 강남 접근성이 좋으니까 뭐 분당이 비싼 거였죠. 근데 100점짜리 답변이 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 인근에 신규 택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기 신도시 또 막 때려짓겠다 하죠. 고향 창릉에 3만 8천 세대. 2기 신도시 보면 아직도 4억 5억에 분양하고 있죠. 그러면 일산 사람들의 분당금 5억은 느낌이 달라요. 오, 이 5억이면 김포에 내가 그냥 신축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물론 일산도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산 내에서도 대지지분 괜찮고 사업성 좋은 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선도지구 해가지고 어떻게든 정부가 밀어줄 때 가는 데들도 있겠죠.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킨텍스 주변은 또 비싸잖아요. GTX-A 하면서. 근데 분당도 다 간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데도 있겠지의 느낌이라면 일산은 못 갈 것 같은데 가는 데도 있겠지의 느낌입니다. 이 뉘앙스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악플을 달아요. 너가 뭘 안다고 뭐 지금 사업성 인센티브를 받으면 아 네 성공적인 재건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저라면 일단 안 산단 거예요. 저라면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고 성공률 높은 데로 간단 거고요. 총사진대로 저는 안 봐요. 제가 말 안 한 수많은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얼마? 5억. 내 동네가 분당 5억을 납부해도 우리 동네 조합원들이 오케이 하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네인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를 봤는데 5억 분담금 낼 돈이면 내가 차라리 그냥 신축을 사고 말지 할 만한 동네인가? 견적이 나옵니다. 추진하고 있는 데들까지 어떻게든 되는데 이제 새롭게 가는 데는 더 암울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정비사업 속도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대부분 다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20년 넘어갔죠? 넘어갔지만 어떻게 돼요? 완공된 곳도 있지만 땅 파는 데들이 있고 이주하는 데들이 있고 인허가 받는 데들이 있고 조합설립 받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공사비가 다 뛰어 올라간 겁니다. 이제 새롭게 가는 데들은 평당 천만 원 인지하셔야 돼요. 당장 천만 원이라고는 안 하지만 시공사 선정한 곳들도 어떻게 돼요? 이 공사비라고 안 믿어요. 지금 평당 700에 수주를 했다. 막상 이제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사 선정하고서 관리처분 인가 받고 2주 철거하고 착공 시작할 때 이제 공사비 협상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서 다 공사비 평당 200, 300 더 올려달라고 하죠. 그럼 분담금 1억씩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가든가 여기서 쌈박질하면서 진짜 뭐 오래 걸리든 좌초하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안전진단 받겠다 이제 신속통합기에 모아타운 가겠다 하는 데들은 공사비 평당 천만 원 이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걔네들이 실제 착공할 때 되면 10년 뒤거든요. 길게 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원가 얘기를 하면 원가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있죠? 우리 원가 김원동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원가 김원동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원가 공개를 또 했는데 요즘 공사비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라고 해요? 강서, 강남, 강동구 지금 분양 원가가 평당 천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3억이면 지을 수 있다 했는데 왜 평당 천만 원이죠? 다른 기사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22년도 기사네요. 공사비가 막 무슨 천만 원부터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건설 원가만 따져봤답니다. 땅값 빼고 뭐 다른 뭐 기타 비용들 빼고 건설 원가가 평당 600만 원 수준이래요. 높은 데는 평당 700도 있었대요. 아니 SH가 그렇게 고급화로 짓나요?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냥 짓는데도 평당 6,700이 들어간대요. 원가가. 저는 이거 기사 보면서 이분은 좋은 뜻으로 아 이거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공사 원가 현실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평당 800 주세요라고 하는 게 높은 건가? SH 퀄리티로 지어도 600, 700이라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막상 속도가 진행돼도 집값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왜? 예전에 그냥 뭐 청사진만 그려놓을 때 조합에서 아 우리 신축 받을 수 있어요 뭐 얘기했을 때는 아 그래 우리도 갈 거야 가지야 이랬었다가 막상 이제 분담금 내역서들이 언제 나와요? 관리 처분 때 분담금 통지서가 떨어지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돈을 내라고? 근데 분담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빠지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계들을 잘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예정지 뭐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 엎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 못하면서 뭐 어서 뭐 재건축 된다 뭐다 재개발 된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실 수지 분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아니면 모르죠. 여러분들 영업 딜라고 좋으니까 사세요. 수수료 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닐까도 의심해 보셔야 되죠. 이 옥석 가리기 할 때 이 세 가지를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이거 안 되면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뚜미 아무런 얘기 열심히 해드렸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이 10분 동안 그래도 희망은 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10년 뒤에 살아남을 부동산을 사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어디가 올라갈까 어디가 떨어질까 이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데들은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 별로 안 좋아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불장이거든요. 물론 서울도 다 뜨겁진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42억 5천 실거래가 찍었죠. 근데 지금 더 높게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아직 실거래가가 뜨진 않았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규제지역 중심으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그 외 지역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이런 데들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런 데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 급매물들 중심으로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다 보면 전고점 80% 이상 회복한 거래가 전체 거래 중에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는 통계도 있고요.
정고점에 준하는 거래도 꽤 많고요. 근데 여기서도 80% 이상이 어딘가 보면 뭐 결국 뻔하죠. 서초, 용산, 강남, 마포, 성동. 근데 노도관 금강구는 아직은 80% 이상 회복 거래가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온기가 조금씩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누가 살까요? 외지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외지인 투자 비중이 2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5명 중 1명은 서울 사람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산단 거예요. 그럼 이 비중 한번 볼까요? 외진 투자 비중 보면 상위 10개 구를 봤을 때 일단 한강 변에 있는 곳들이 많이 눌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들이 낫나요? 서초, 강남 여전히 20% 넘어가고요. 노도강 여기도 20% 넘어가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서울 아파트 외지인들이 많이 산다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외지인 다른 데들은 외지인 투자 비중이 어떤가 보면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세종, 충남 여기는 20% 넘어가네요. 근데 사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잘 보면 이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사는 비중이랑 서울 사람들이 사는 비중을 통계를 구별을 해요. 이거는 기타죠. 그럼 서울을 볼게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죠. 지방 매수 비중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세종이랑 충남 외지인 비중이 20% 이거는 지방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서울 사람들 안 넘어가요. 그러면 좀 씁쓸한 게 경기도 볼까요? 외지인들 투자 비중 아까 서울은 24%인데 경기도는 7%밖에 안 돼요. 근데 서울 사람들의 지방 투자 비중 뭐 경기를 지방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 투자 비중을 보니까 경기도가 제일 높네요. 12%. 그럼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너무 좋아서 사는 걸까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가는 거죠. 되게 씁쓸한 통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 비싸다 뭐다 얘기하는 거는 PIR 얘기하는 거는 그 지역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전국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고 자꾸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인구 감소 얘기하잖아요. 인구 감소 될 곳이 어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방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지방을 사기보다는 서울로 가자 하면서 쏠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5월 달 매매 거래량 떴죠.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5천 건이 대단한 거는 2021년도 5월 달이 5천 건이었는데 3년 만에 회복한 거래량이에요. 그렇게 거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자고 나니까 호가 올라간다 이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통계를 딱 하나만 보라고 하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소비자 동향지수라고 해서 이게 심리지수거든요. 100보다 이상이면 높은 거고 100보다 이하이면 부정응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공교롭게도 부동산에 올라갈 때 이 지수가 높았고 떨어질 때 떨어졌거든요. 2023년 쫙 올라가다가 하방이 살짝 주춤하다가 저 어떻게 돼요? 다시 치고 올라가죠. 이게 추세선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23년도 4월 5월이 101이었습니다. 100을 살짝 넘겼죠. 근데 6월 달에 확 뛰어 올라가죠. 지금 이게 실제 분위기란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아직 온기가 안 오는데 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이제는 쏠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데를 가야 돼요? 좋은 데. 지금 평당가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6천, 8천 이러죠. 못 가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막 무슨 마포, 성동, 광진, 양천 이런 데는 5천대죠. 이런 데라도 갈 수 있으면 가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상급지로 갈 수 있으면 가능하면 넘어가는 쪽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제가 좋은 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포구 좋죠. 지금 공덕1구역 분양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좋죠. 근데 마포가 원래부터 좋았나요? 여기 아이언1구역 기생충에 나오는 돼지 슈퍼 원래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재개발되면서 좋아진 동네죠. 또 송동구, 이 옥수동이죠? 옥수동 지금은 집값이 장난 아닌데 옛날에 대표적인 산동네, 달동네였거든요. 재개발되니까 재건축하니까 비싸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좋은 데 가면 일단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하다, 기회를 찾겠다, 좋아질 동네를 찾는 거죠. 성북구 같은 데 보다 보면 기름동, 레미안, 센터피스, 롯데캐슬, 클라시아 비싸죠. 근데 장위동 보면 어떤가요? 장위동 여기 가격 이 동네가 별로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여기는 아니야
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좋아질 거라는 거죠. 재개발되고 나면 좋아질 거다. 기름동은 예전엔 좋았었나요? 여기도 경사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빌라촌이었었고. 즉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라는 건 뭐예요? 일단 시간을 길게 보는 것도 있고 현재 입지가 아니라 미래 입지를 보는 거죠. 저는 재개발 투자할 때 재건축보다 특히 재개발은 임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할 거예요.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 임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임장하면 사기 싫어져요. 막 빌라촌 갔는데 이게 10억이라고? 이게 8억이라고? 씨 안 사.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지도로만 봐서 좋아질 동네를 보셔라.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고 밑으로 가면 이문이경 유턴 있는데 여기 주변에 대학들이 많죠. 외대, 시립대, 뭐 고대는 정확하게는 동대문건 아니지만 여기 권역이고 경희대.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이문이경 유턴 좋아해요 얘기하면 그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동네 잘 아는데 사람 살 동네가 아니야. 여기 5년만 지나가 보세요. 집값 얼마가 될까요? 비싸질 겁니다.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마포구 송동구 얘기했잖아요. 여기 원래 좋았나요? 아니었었어요. 좋아지는 데를 보는 거고 우리가 이런 공사비를 리스크를 높게 보면 높게 볼수록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된 곳들 난 리스크 진짜 피하고 싶어요. 착공한 데들 가야겠죠. 비싸도 비싼 게 오히려 낫습니다. 기간이 먼데면 먼데일수록 공사비가 어쨌든 뒤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싼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면 갈수록 분담금 때문에 갈등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철거한 곳들, 착공한 곳들 비싸도 비싼 값을 합니다. 좋아질 거예요. 나는 이주한 데, 관리처분 인가 받은 데, 아니면 시공사 선정된 데, 사업신가 받은 데, 적어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데. 참고로 지금 이제 진행되는 애들, 예정지들 보다 보면 지금 분담금액이 벌써 5억, 6억 얘기 나온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뻔하죠. 이 5억, 6억 납부 못할 때들은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재개발 지역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데 여기 이분들이 그냥 조합장 나쁜 놈이 그냥 공짜로 아파트 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동의율이 75%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곳들은 도정법, 구법이 아니라 신법으로 적용되면서 일몰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되고요.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엎어집니다.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사업시 인가 신청 안 하면 조합 해산이에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왜냐? 그동안 있었던 정비사업들은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어서 일몰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는 데는 속도전도 못하면 앞으로 가다가도 엎어질 것 같은데 뒤에서도 추격해옵니다. 과연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불안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셔라.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데는 뻔하죠. 지금 오히려 저는 지방도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지금 서울이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까 인구 감소 얘기했지만 지방이라서 다 무너질까요? 거점 도시들은 살아남을 거거든요. 광역시들 아니면 꼭 광역시가 아니라더라도 그 지역에서 교육이 됐든 쇼핑이 됐든 의료가 됐든 오게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 지방도 사람은 살아야죠. 그런데 이 지방에서 우리 동네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교육 생각하러 어디로 갈까요? 그 동네에서도 좋은 데로 가겠죠. 그런 데들로 가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게 되면 서울 집값 너무 비싸요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서울 집값은 비싸지 않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비쌉니다. 이제 2023년도 6월달 KB시세 통계가 나왔는데 2년 만에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12억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인 거지 연립주택이 뭐예요? 빌라죠. 빌라 평균 가격은 3억 2천밖에 안 됩니다. 평균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값을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5천이에요. 근데 빌라는 2억 7천밖에 안 해요. 비싼 건 뭐예요? 아파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높이가 아파트에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빌라 2억 7천이 말이 되냐 2억 7천보다 훨씬 비싼데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거꾸로 물어볼게요. 아파트 9억 5천은 말이 되나요? 서울에 아파트 9억 5천짜리가 어디 있나요? 노도강? 여러분들이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역세권에 대단지고 뭐 이런 아파트 기준점들을 잡다 보니까 없는 거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 요즘 신축만 거래가 많이 돼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분양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허가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축 공급은 가면 갈수록 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올 거냐? 재건축 사이클이 어느 순간 깨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오래되다 보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왜? 재건축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분담금 이제 앞으로 5억, 6억 납부할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이 돈 못 낼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20년차 아파트보다 30년차 아파트가 더 비쌌어. 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근데 여기가 재건축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건물 가치는 감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20년차 아파트보다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갔던 프리미엄 다 반납하고 가격이 빠지겠죠.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가격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2000년대 지어진 애는 사업성이 사실 더 없어요. 대지 지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빠지겠네 생각들 하겠죠. 그러면 살아남은 신축과 준신축들 가격대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여러분 꼭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요즘 구축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물론 입지가 좋은 데들은 구축이라 하더라도 그냥 땅값 덕분에 버티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축 희소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뭐 구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구축 열심히 사라고 하세요. 전 신축 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거래되는 것도 뭐예요? 신축, 준신축 중심으로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구축들은 요즘 힘 못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노후주택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15년도에 노후주택 비율이 13%였는데 2022년도가 23%가 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10%가 높아졌죠. 더 무서운 거는 2027년도부터 2019년도는 공급 대란이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공급이 많을 때도 노후주택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즉 가면 갈수록 노후주택들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품이란 것입니다. 구축에 계속 있으면서 본인들끼리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신축 가고 싶은 사람들이 쏠리는 곳으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보셔야 된다. 즉 앞으로 공급 절벽 시대가 이제 올 거거든요. 2026년도 되면 공급량이 진짜 바닥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 신축 희소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신축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죠. 못 가면 뭘 가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제가 다 갈 수 있다 했나요? 못 간다 했죠? 그럼 뭐예요? 셋 중 하나. 사업성, 입지, 분담금 납부 능력. 셋 중 하나에 충족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해 보시고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5억. 5억 납부할 수 있을 만한 동네인 것 같으면 들고 가시고요. 안 될 것 같다. 처분하시고 갈아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더 초과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암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각자 도생이거든요.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투자처가 어딘지 오늘 이 강연으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경 소장님의 멋진 강연까지 만나봤습니다.